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장의 특징주 정리할 텐데요.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주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HLB요. 한동안 수소차 관련주에 묻혀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쑥 들어갔었잖아요. 오늘 근데 몇몇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특히 HLB 같은 경우는 3% 넘는 상승세 지금도 유지해주고 있네요. 가격 조정이 참 길었습니다. 4개월여 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넉 달 전 13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7만 원대, 한때는 6만 원 선 뭐 깨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장중에요. 오늘은 3%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HLB. 이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24 볼게요. 가격 조정은 진작에 다 겪었고 최근 한 2~3달 정도는 기간 조정이 이어졌었던 카페 24입니다. 업황에 대한 좋은 얘기들은 작년에도 내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실적 개선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은 여전합니다. 주가는 이제 올라설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단계고요. 10만 7,200원, 현재는 3% 넘는 상승으로 외국인들의 수급 괜찮은 상황입니다. 현대위아 볼게요. 세계 최초로 IDA라는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기사들마다 붙어 있는 거 보니 엄청난 걸 개발한 모양입니다. 그 엔진에서 나온 동력을 자동차 바퀴로 전달하는 축인 드라이브 샤프트랑 이걸 바퀴에 연결하는 휠 베어링이랑 이거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엄청난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초라고 하며 칭찬 섞인 그런 기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3% 넘는 상승이고 무엇보다도 올해 들어서 그리고 지난 한 석 달 전부터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팩트입니다. 41,400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볼게요. 지금도 7%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도 조금 실리고 있네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다고 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가 또 한번 사고를 칩니다. 올해 1월에 목표를 잡은 것이 100억 원 매출 달성하겠다 이거였는데요. 1일부터 17일까지 누적 매출액을 살펴보니까 100억 매출이 돌파해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해버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비디비치. 영향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앞으로도 더 잘 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19만 원 선인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의 주가도 강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이슈. 하나는 이스라엘 한 연구소에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했다라는 거 한 가지 잡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태계의 글로벌 투자 회사인 요즈마 그룹과 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 소식 또 곁들여져 있습니다. 주가가 9% 넘게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에 힘이 될 만한 뉴스인 건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3,400원이네요. 네이버 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의 최대어로 꼽혔던 네이버가 결국은 국내 인터넷 은행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이미 카카오뱅크, K뱅크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들 필요 있나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미 국내에는 인터넷 뱅킹도 탄탄하게 있는데 굳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뛰어들 필요 있나 하는 뉘앙스의 말을 던집니다. 네이버.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지 않기로 했다면 오히려 주가는 호재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더 떨어질 게 뭐 있다고 오늘 또 떨어집니다. 0.7% 정도의 하락세 13만 원 진행되고 있는데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수소차주들의 랠리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주들이 그 바통을 이어갑니다. 물론 남북경협주들 모두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JS신화가 오늘 11%, 비츠로시스가 16%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타자는 누가 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남북경협주 먼저 볼까요? 요즘 이제 수소차 아니면 남북경협주 돌아가면서 네. 핑퐁핑퐁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쪽입니다. 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몇 보이긴 하는데요. 네. 새롭게 전해진 거는 뭐 딱히 없고 어떻게 볼까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네. 다 요약된 건가요? 네. 일단 농담이고 그 어쨌든 조금 회담이 성사가 될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회담의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앞으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인도적 지원
뭐 이런 부분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뭐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북한한테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일단 어떤 그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인도적 지원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종 회장이 소 몰고 북한 갔을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서는 조금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의 어떤 인도적 지원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오늘 효성 OMB라든지 경동이라든지 조비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엔에 어떤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인도적 지원 정도는 아마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 가스, 뭐 인프라, 뭐 비료 이런 부분도 있고 계속 순환매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말씀을 하셨듯이 조금 비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오늘 경농이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조미라는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장주에서 경농이 조금 많이 변동성이 커요.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조금은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아실 겁니다. 테마. 테마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커졌다가 또 하락할 때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어쩌면 기술적 구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 일단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의견은 뭐 나빠요? 라고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북경협주 말고 지금 쉬어가고 있는 수소차는 어떠십니까? 좀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조정 나오면 그건 좀 사볼 만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남북경협주도 살만해요. 그러니까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순수 수소 연료 탱크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 보였다. 유니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 보였다가 그 종목들이 쉬어가게 되면서 이제 또 어떤 순환매가 발생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 수소차가 아니잖아. 수소 전기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 전기차가 있다 보니까 수소차와 연관이 있는 전기차까지 순환매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좀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기가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런 종목들을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승산은 지금 시장에서 승산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진산업을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아진산업이요? 어제 상한가하고 난 이후 오늘 조금 상승 눌림목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 뭐 눌림목에서 이용은 좀 그 변동성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종목이라는 게 대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체에 대한 문제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활용을 해서 들어가는 건 무방하겠지만은 조금은 지금 시장이 제가 보기엔 단기적인 기술적 국면이 좀 온 것 같, 기술적 어떤 고점은 좀 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투심이라든지 변동성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테마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단기 투자에 그래도 나름 나 일가견이 있다, 나 투자 자신 있다 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만한 진짜 그냥 테마 그렇죠. 주들인 거죠. 네. 남북 경협주도 그렇고 수소차 관련 주들도 그렇고요. 일단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던질 수 있는 투자 의견은 나빠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종목 외에도 접근할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좋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네이버? 이것도 그냥 글쎄요. 뭐 얘기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게 후원 점수가 나온 적이 최근에는 없는 종목이어가지고요. 인터넷 은행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거를 기대 걸고 네이버가 뭐 주가가 올랐었던가요? 왜 오늘 밀린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최근에 고백을 하자면은 저도 이 종목을 좀 추천했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사업 진출, 은행 사업 진출 때문에. 네이버의 가장 큰 경쟁자가 카카오잖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하면 카카오가 하고 카카오가 하면 네이버가 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그 메신저부터 라인 시작했을 때 다음 같은 그때는 당시에는 뭐 다음이었지만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가 메신저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카카오 진출을 하게 되면서 네이버가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뭐 AI라든지 그리고 컨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전부 이렇게 업체 대체하면서 따라가는 구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라인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금융이라든지 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DB가 그 데이터베이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용자들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또 라인 이용자들 이용하게 된다라면은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브랜드만 입히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무조건 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은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예전에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 홍보수석이 청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한번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본 쪽 같은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 지금 현재 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은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상당히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신사업, 그러니까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떠나서 신사업 진출 불발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리어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기관 매도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인 거죠. 네네. 5월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정부가 기대한 것은 이제 신규 사업자가 한 두 곳 정도 나오지 않을까를 예상했는데 이거 뭐 어제 인터파크도 네네. 안 하겠다 하고 네이버도 안 하겠다 하고 지금 상황 보니 한 곳도 이제 불투명해진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 상황은요. 그럼 네이버에 대한 네. 투자 의견은 일단 뭐 이슈가 소멸됐으니까 좀 안 좋다 이렇게 볼까요? 일단은 글쎄요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이버가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네. 주가가 좋진 않아요. 근데 예. 그 과거 액면 분할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다 안 좋았었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랬었죠. 아무리 퍼시픽도 황제, 예전에 황제주였잖아요. 100만 넘는. 근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액면 분할 이후에 이 액면 분할 이슈를 좀 타개하니까 그 액면 분할 이슈는 어떤 주당 순익과 연관이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당 순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회사의 캐파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캐파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아니라 신사업에 진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신사업에 대한 어떤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회사 캐파가 커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고 글쎄요라는 이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 이렇다는 관점에서 글쎄요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AI라든지 그리고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이 효과가 실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에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주가가 답보 상태가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 아쉬워요. 이게 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아래 말씀 주셨던 뭐 핀테크라든지 네네. AI 뭐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다 영위하고 있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참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먼 미래에는 아마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편에서는 하게 되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참 더디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은요. 투자 의견 글쎄요입니다. 아, 이번에는 바이오리더스 한번 볼까요? 오늘 빵 튀고 올라갑니다. 네. 뭐 관련한 좋은 뉴스들은 일단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두 가지 뉴스가 잡혀 있는데요. 네. 이거 좀 분석해 주세요. 이것도 과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약 후보물질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우리가 젠벡스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 자궁경부 신압이라든지 그리고 일단은 발음하기 상당히 좀 힘든데 근육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귀신약입니다. 희귀신약인데 제가 왜 과거사를 보자고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젠벡스 같은 경우에 젠벡스 같은 경우도 신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희귀 신약 같은 그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3배, 4배 상당히 급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한번 비춰보게 된다면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 지금 파이프라인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신약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신약 개발 업체들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100억 달러 정도 투자 유치를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연결시켜보게 된다면 향후에 이런 사업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업황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제약업종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한미약품이 5조가량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되고 파이프라인 도입하게 되면서 주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도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제약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있었지만은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사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은 지금 어쨌든 호재는 나왔어요. 임상도 그렇고 파이프라인도 그렇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그 투자 유치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반영이 되겠지만은 이 개별적인 이슈가 조금은 상승적으로 가파르게 갈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업종의 어떤 영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제약업종이 상당히 좀 견조하는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면은 아마 2018년 초반처럼 주가가 급등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바이오 제약업종이 지금처럼 좀 답보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변동성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업종에 대한 부분도 좀 뒤로 미뤄두더라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좋아요 의견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좋아요 의견이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변동성으로 갈 테마처럼 가파른 변동성으로 갈 것이냐 요기 어떤 키는 아무래도 업황 영향, 업종 영향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조건부는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제 하에 투자 의견 좋아요입니다. 네네. 하나 더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비디비치 화장품 브랜드들이 빵 이제 떠오르면서 네네. 뉴스화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패션에서 화장품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 화장품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같은 효과라고 비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혜택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선풍적인 화장품 상품에 대한 인기 그리고 이 화장품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 이제는 패션을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네, 이제는 네. 화장품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화장품 제조, 유통까지 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 이런 경쟁력이 상당히 좀 커지고 면세점 진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경쟁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실적 증가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2019년 같은 연간 영업이익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이던스 나와 있는 가이던스 900억 정도 예상이 되 900억 정도 전 예상을 하고 있던데 요 정도라면 아마 2018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 뭐 투자라는 게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서 보게 된다라면 좋아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남북 개념지 말고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네. 제가 보기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로 접근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짚어보진 않았지만은 카페 24 같은 종목들 이런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 구간에 들어갈 때는 변동성 종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 들어간다라면 승산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라는 것은 또 승산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제가 볼 때는 네. 카페 24라든지 신세계 인터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들어간다라면 제가 볼 때는 뭐 남북 교역 테마, 수소 테마 이쪽보다는 더 큰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눈치채셨겠지만은 좋아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장 토픽도 신세계 인터로 네. 몰아가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장 특징주 분석했고요. 내일을 위한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프라임스텍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